이제 막 대형 SUV 시장에 뛰어든 GV80과 지난해 100만 대 클럽에 가입한 투아렉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차 버서스 차 갤러리 이동. 투아렉은 지난 2002년 폭스바겐이 처음 선보인 럭셔리 SUV이다. 1세대 투아렉은 155톤에 달하는 보잉 747 비행기를 끌며 강한 힘을 자랑했고, 2010년 출시된 2세대 투아렉은 죽음의 랠리로 일컬어지는 다카르 랠리에서 참가와 동시에 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명실상부 최고의 럭셔리 SUV 반열에 오른 거다. 그런 투아렉이 3세대로 진화했다. 폭스바겐은 새로운 투아렉을 출시하면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GV80은 제네시스의 신예이자 첫 SUV이다. 현대차가 그간 대형 SUV를 선보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럭셔리 SUV라고 부르기엔 한계가 있었다. 현대차는 새로운 SUV를 위해 디젤 엔진도 새롭게 개발했다. 그동안의 V형 6기통 엔진 대신 직렬 6기통 엔진을 새로 얹은 거다. 두 차는 국내 출시 시기가 교묘하게 겹친다. 6기통 디젤 엔진 모델은 크기는 물론 제원상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도 비슷하다. 기본 가격이 크게 차이 나긴 하지만 GV80에 옵션을 모조리 넣고 투아렉의 화끈한 할인 혜택을 반영하면 가격도 비슷해진다. 이런 두 대를 헤드 투 헤드 링 위에 올리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승자는 누가 될까? 주행 품질과 핸들링 안정함이 표현이 기가 막혔다. 차는 역시 생긴 대로 달리네요. 부드러운 라인으로 이루어진 제네시스 GV80이 넘실넘실 달린다는 말이다. 어쩌면 이런 주행 감각이 제네시스가 노렸던 게 아닌가 싶다. 그의 말대로 GV80 외관 디자인의 주제는 차체 옆면과 실루엣의 곡선이다. 파도를 가르는 파워보트처럼 뒤로 기울어진 모양새가 역동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풍성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실제로 GV80의 셰시를 보면 이런 주행 질감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본격적인 SUV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다목적 승용차로서 SUV에 가깝기 때문이다. 투아렉에 있는 높이 조절식 에어 서스펜션 대신 GV80은 노면 요철에 미리 대응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가진 게 대표적인 예다. 또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 RANC도 그렇다. GV80은 SUV 모양을 지녔지만 이 때문에 승차감이나 소음에서 손에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서스펜션도 부드러운 편이다. 제네시스 GV80 엔진 성격도 그렇다. GV80의 수치상 성능은 투아렉에 전혀 밀리지 않으며 직렬 6기통 특유의 두툼한 토크 감각이 일품이다. 요컨대 GV80은 미국 대륙을 폼나게 달리는 중고속 크루저 성격에 딱 어울린다. 제네시스 GV80 쉽게 예측할 수 있듯 아쉬운 점은 핸들링과 재미일 것이다. GV80을 좋아할 줄 알았던 서인수조차 재미가 없다고 했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고 주행 감각이나 조종 성능에서 쫀쫀한 손맛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우 편집장은 한마디로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의 반응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GV80의 기본기가 뒤떨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뒷바퀴 굴림 기반 모델이어서 그런지 운전대로 전달되는 감각은 나쁘지 않았다. 고속 코너링에서는 투아렉보다 언더스티어 경향이 오히려 작고 궤적이 또렷했으며 손으로 전달되는 노면 감각도 조금 더 있었다. 그리고 급제동 때에도 손으로 전달되는 한계 접지력의 감각이 또렷했다. 부드러운 서스펜션 때문에 차체의 움직임이 큰 모델인데도 별로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GV80은 결코 다이나믹한 추행을 좋아하는 모델은 아니었다. 슬라롬 테스트에서는 상당히 큰 롤링과 함께 코너 안쪽 바퀴의 접지력이 희미해지는 느낌이 강했고, 긴급 회피 기동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의 궤적을 따라오지 못하고 차체 뒷부분이 흔들리는 경향이 컸다. 그럼에도 믿음직했던 건 주행 안정 장치가 아주 세련되게 상황을 다스려냈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고품질이었다. 폭스바겐 투아렉 또다시 안정화나 말로 투아렉을 표현하자면 차로 잰듯 예리하게 생긴 투아렉은 반듯하고 단단하게 달린다. 키큰 대형 리무진 같다는 또렷한 자기 표현이 있는 GV80에 비해 투아렉은 다재다능한 면이 놀라웠다. 우수한 도로 주행 성능과 승차감, 그리고 외모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오프로드 성능까지 투아렉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차였다. 에어 서스펜션을 일상 주행 모드에 놓으면 투아렉의 시트 포지션은 GV80보다 꽤 낮다. 그리고 키가 큰 차에서 느껴지는 차체 흔들림도 확연하게 작고 운전대 반응도 대형 SUV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직관적이고 한결같다. 윈터 타이어를 신었다는 약점과 얼마 전 오프로드 시승 행사에서 혹사당한 이력에도 운전대와 앞바퀴, 뒷바퀴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놀라운 수준이었다. 투아렉처럼 승차감과 핸들링을 모두 훌륭하게 이뤄낸 대형 SUV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부분적으로는 사휠 스티어링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보다는 셰시 설계의 기본기가 우수하다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 그것도 액티브 안티롤 바라는 비장의 무게를 아직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다. 폭스바겐 투아렉의 주행 감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온함이라고 할수 있겠다. 어지간한 상황과 노면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해내는 그 평온함이 투아렉의 가장 큰 강점이다. 슬라롬이나 긴급 회피 조작에서도 투아렉은 GV80처럼 커다란 롤링과 피칭을 보이지 않고 차체의 움직임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게 있었는데 바로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이 격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투아렉의 조종 특성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다.
슬라롬이나 회피 기동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언더스티어가 나타나면 자세 제어 장치가 4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해 언더스티어를 줄이는데 이때 제동이 얼마가 강하게 걸리던지 내가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 그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 안쪽으로 차의 움직임을 강제로 쑤셔 넣는다. 셋이 세련된 주화와는 완전 딴판이어서 상당히 아쉬웠다. 그래도 투아렉은 여전히 주행 질감과 핸들링에서 프리미엄 경쟁자들을 한 수 가르칠 수 있는 다크호스였다. 엔지니어 천국 폭스바겐의 모습을 간직한 모델을 만나서 반가웠다. 제동 성능과 발진 가속 일단 이번 시합은 불공정했다. 투아렉이 윈터 타이어를 신고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투아렉의 제동 기록은 그리 나쁘지 않았으며 제동할 때의 안정감은 매우 우수했다. 에어 서스펜션이 세미 액티브 기능으로 차체의 피칭 모션을 억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체는 고꾸라지는 느낌 없이 전반적으로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최고의 안정감을 보여줬다. 한 가지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면 ABS 펌프가 작동할 때 양 절판이 떠는 듯한 소리가 의외로 컸다는 거다. 또 제동력을 조절할 때 정교하게 조절하기보다 드르륵 드르륵 하며 사이클을 만드는 듯한 제어 로직을 보여 다른 부분의 완성도에 비해 조금 아쉬웠다. 반면 GV80은 급제동할 때 확실히 움직임이 컸다. 제동 초기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의 속도가 실제로 줄어들기까지 필요한 제동 응답성도 무딘 편이다. 하지만 4바퀴의 접지력은 매우 좋았고 특히 운전대를 통해 전달되는 앞바퀴의 접지 감각이 생생했다. 그래서 달릴 때와 마찬가지로 급제동 때도 차체의 움직임에 비해 불안감은 적었다. 그리고 타이어의 이점이었든 어쨌든 GV80의 제동 거리가 짧았다. 다른 결과들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발진 가속 성능은 처음에 예상을 완전히 비껴갔다. 출력도 낮고 무게도 살짝 무거운 GV80이 0에서 시속 100km 발진 가속에서 투아렉을 이긴 것이다. 투아렉의 윈터 타이어가 여기에서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승차에 달린 타이어는 표준 규격보다 폭이 10mm 좁아 GV80과 편평비가 같으므로 대신 지름은 작다. 가속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윈터 타이어의 큰 구름 저항과 무게를 상쇄할 수준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유가 없지는 않았다. 오프로드 대응 능력을 고려한 탓인지 투아렉의 일단 기어비가 GV80보다 상당히 낮았다. 두 모델 모두 시속 40km 부근에서 2단으로 변속되는데 GV80은 3500rpm 부근에서 변속되는 반면 투아렉은 4500rpm까지 회전수를 끌어올렸다.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젤 엔진이므로 엔진 응답성이 더 좋다는 투아렉이 초기 발진에서 GV80에 뒤처진 게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차이를 보자면 GV80은 최대 토크가 더 낮은 회전 영역에서 나오고 고회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1에서 2단은 3500rpm, 2에서 3단은 3800rpm, 3에서 4단은 4200rpm 등 좀 더 낮은 회전수에서 기어를 변속한다. 이에 비해 투아렉은 1에서 2단이 4500rpm 등 모두 4000rpm을 넘는 회전수에서 변속한다. 초기 발진에서 크게 시간을 잃은 투아렉이 열심히 따라갔지만 시속 100km까지는 GV80을 따라잡지 못했다. 하지만 60에서 90km, 80에서 110km 주얼 가속 등을 포함해 속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출력도 높고 고회전을 좋아하는 투아렉이 앞섰다. 역시 크루저와 독일차의 성격 차이가 보인다. 글나윤석 GV80의 실내는 구석구석 고급스러움이 가득하다. 시승차는 가죽의 퀼팅 장식을 더해 한층 화려하다. 투아렉의 실내는 깔끔하고 단순하다.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돋보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GV80보다 덜하다. 운전석과 실내 공간 두 차는 실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GV80은 겉은 물론 속에서도 고급차 분위기가 물씬 나. 게다가 실내 공간도 무척 널찍한 느낌이야. 시원하게 가로로 쭉 뻗은 대시보드 덕에 요트 분위기도 물씬하고 나윤석 칼럼니스트가 GV80 운전석에 앉아 차를 둘러보며 말했다. GV80은 투아렉보다 길이가 65mm, 휠베이스가 56mm 길다. 손가락 두 마디쯤 되는 길이지만 실제로는 더 크고 넉넉하게 느껴진다. GV80은 실내가 정말 고급지고 호화로워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벤틀리급의 실내를 보는 것 같아요. 옆자리에 앉은 김선관이 퀼팅 장식을 더한 가죽 시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투아렉 2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로 첨단 느낌을 담았다고 해도 GV80을 이기진 못할 것 같네요. 누가 봐도 실내 구성은 GV80이 뛰어나요.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도 훨씬 고급스럽고요. 투아렉을 살피고 돌아온 안정헌이 GV80 실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제네시스 GV80 6기통 디젤 엔진을 얹은 GV80은 기본 가격이 6,437만원이지만 시승차는 4바퀴 굴림과 7인승을 포함해 온갖 옵션을 모조리 챙겼다. 차값도 8,637만원에 달한다. 투아렉 3.0 TDI 프레스티지 역시 앞뒤 자리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무선 충전 패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옵션을 풍성하게 챙겨 차값이 9,547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하면 8% 할인된 8,783만 2,400원에 살 수 있다. 두 차의 값이 거의 비슷하단 얘기다. 그래도 세부 옵션은 GV80이 좀 더 다양하다. GV80은 현대차 모델답게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를 그득하게 챙겼어요.
3D 계기판은 요즘 현대, 기아차처럼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 클러스터의 왼쪽 도로 상황이 떠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 오른쪽 도로 상황이 뜨고요. 장훈지의 말에 이진우 편집장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기능도 기능이지만 3D 계기판은 보면 볼수록 신기해. 이 옵션은 꼭 넣어야 해. 돈 쓴 보람이 있잖아. 센터 스택에 있는 둥근 컨트롤러도 훌륭해. 조작감이 롤스로이스에 버금갈 정도로 좋아서 계속 돌리고 싶다고. 제네시스 GV80. 하지만 내 의견은 조금 달라. GV80이 투아랩보다 고급스럽고 편의 장비도 풍성하지만 시트에 앉았을 때나 각종 장비를 조작하는 건 투아랩이 더 편했거든. 기어 레버도 투아렉은 쥐고 당기는 방식인데 GV80은 둥근 다이얼처럼 생겨서 후루룩 돌아가는 느낌이야. 높이도 낮은 편이라 손이 두툼한 남자들은 조작하기 불편할 것 같아. 무엇보다 둥근 기어 레버는 원조인 제규어도 이제 쓰지 않는 방식이잖아. 내 말에 나윤석 칼럼니스트가 의견을 보탰다. 나도 시트는 확실히 투아렉이 편했어. GV80 시트는 퀼팅 무늬 사이로 솟아오른 마름모가 몸에 배겼거든. 가죽 아래 패딩이 너무 탱탱한 것 같아. 가죽도 보기보다 부드럽지 않고. 하지만 이열은 GV80의 승리야. 둘 다 2열 시트를 슬라이딩할 수 있는데 GV80은 살짝만 밀어도 뒤로 가는 반면 투아렉은 온 힘을 다해 밀어야 하잖아. 게다가 GV80은 트렁크에서 버튼으로 2에서 3열 시트를 우아하게 접을 수도 있다고. 맞아요. 2열은 GV80이 여러모로 나았어요. 무릎과 어깨 공간 모두 여유로운 데다 리클라이닝도 전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김선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투아렉 뒷자리를 슬라이딩하려다 힘에 부쳐 포기한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GV80 뒷자리엔 220V 아웃렛도 있었다. 제네시스 GV80 폭스바겐 투아렉 3열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GV80은 100만원만 더 하면 3열 시트를 얹을 수 있어요. 투아렉엔 아예 3열 옵션이 없잖아요. 게다가 GV80 3열은 공간도 괜찮아요. 어른이 앉기에 좀 비좁긴 하지만 시트 자체는 푹신하거든요. 안정환의 말에 김선관이 2열 시트 등받이를 밀어 3열에 들어가는 시연을 했다.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막상 앉아보니 당장 내려달라고 외칠 정도는 아니네요. 이때까지 투아렉 뒷자리에서 이것저것 살피던 장훈지가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차는 좀 험블하네요, 선배.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투아렉의 실내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차로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다. 운전석과 실내 공간에선 GV80의 완벽한 승리다.
근사인수 연비 모터 트렌드 사무실에서 약 70km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하자 안정환이 두아렉에서 내려 곧장 GV80을 타고 있는 내게로 다가와 물었다. 두아렉 연비가 10.6km예요. GV80은 어때요? 비슷할 것 같은데 GV80의 계기판을 확인해보니 11. 5km가 떴다. 그의 말대로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차 모두 공인연비를 살짝 웃돌았고 공인연비 기준으로 GV80이 투아렉보다 아주 조금 높았다. 어떤 차가 더 효율적인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차이다. 결과를 들은 안정환이 투아렉의 타이어를 보며 이야기했다. 솔직히 전 투아렉이 연비 대결에서 조금 불리했다고 생각해요. 투아렉엔 윈터 타이어가 신겨있거든요. 만약 GV80과 같은 사계절 타이어를 신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투아렉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옆에 있던 나윤석 칼럼니스트도 안정환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네시스 GV80. 그런데 현대 기아차에서 만든 디젤 엔진 중에서 직렬 6기통 엔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원래 V6이 아니었나요? 베라크루즈에도 들어갔던 GV80에서 눈을 못 떼는 자동차 공학과 출신 서동현이 이진우 편집장을 보며 물었다. 응. 내 말이 맞아. 직렬 6기통 엔진은 그 V6를 대체하는 엔진이야. 출력과 토크가 높아졌고 압축비도 더 올랐어. V6와 비교해 최고 출력은 18마력, 최대 토크는 2.9kg, 엠락 개선됐는데 놀라운 건 이 엔진이 성능뿐 아니라 연비에도 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야.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해 무게를 32kg이나 덜어내고 엔진 안에 있는 크랭크샤프트 위치와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최적화했거든. 서동현이 잘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엔진이 움직이는 동안 손실이 줄었으니 연비가 더 좋아졌다는 말이야. 이진우 편집장의 말에 나윤석 칼럼니스트가 의견을 보탰다. 인터쿨러도 공랭식에서 수랭식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엔진 열 관리도 한결 좋아졌어. 냉각 효율이 높다는 건 연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뿐만이 아니다.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와 고압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장점을 취합한 듀얼 루프 복합 EGR이 들어가 흡배기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고 냉각 상태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도 줄었다. 제네시스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엿볼 수 있다. 폭스바겐 투아렉? 투아렉은 고속도로에서 정말 쓸만한 기능이 들어갔어요. 지난해 9월 독일 아우토반에서 투아렉을 시승하고 온 안정환이 말했다. 코스팅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죠?